원점 출발이니까 P의 위치 찾아보면 적분하고 Q의 위치 찾아보면 다시 만나게 되는 시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3분의 1의 t의 3승 마이너스의 t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의 t의 3승 더하기 2t의 제곱이랑 여기로 넘기면 3분의 2의 t의 3승 마이너스 3의 t의 제곱은 0. 3분의 t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2t 마이너스 9 t가 2분의 9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럼 이 사이에서 거리는 요거 뺀 얘가 뭐냐 그러면 위치의 차이인 거잖아. 요 위치에서 위치 여기에다가 절대값 씌우게 된게 거리라는 개념이겠지. 그래서 거리는 위치의 차이인 3분의 2의 t의 3승 마이너스 3의 t의 제곱에 대해서 절대값 개념. 원래는 0에서 접하고, 0에서 접하고, 2분의 9에서 뚫고 지나가는 이런 형태. 얘를 절대값을 지었으니까, 이렇게,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2분의 9까지, 여기가 최대일 건데, 비례관계에서 보면 여기랑 간격이 같아야 되니까 얘가 2분의 3, 2분의 6 또는 3, 3에서의 함수 값을 찾은 다음에 절대값이어서 양수로 바꾼 게 답인 것 같아. 그래서 요 식에다가 3을 대입을 해보면 3 하면 3분의 2 곱하기 27 그 다음에 그냥 미분으로 생각을 해볼 거면 흰색 그래프에서 속에 알맹이식 미분해 보면 y'은 3 내려와서 2t의 제곱 마이너스의 6t가 되죠. 얘가 0 되는 걸 찾아보면 t가 0이랑 3인데 0은 아닌 거고 3에서 극점을 가지네. y에다가 3을 대입을 해봤더니 위치의 차이가 3을 대입했더니 위치의 차이가 마이너스 9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절대값 씌워가지고 제일 멀리 갔던 둘의 거리의 차이는 9가 되겠네. 이렇게 풀어도 돼요.